프로젝트 학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며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21세기 역량인 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계 각국은 앞다퉈 프로젝트 학습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학습 활용도는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KDI는 프로젝트 학습이 미래 역량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 경제학의 기초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KDI는 대구 교육청과 협력하여 두 개 중학교를 실험학교로 선정하고 2015년 1학년 학생들의 자유학기에 프로젝트 학습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와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학습이 실시되지 않은 학교와의 비교를 위해 인접 지역 3개 중학교에도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소통, 협업,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관찰하였습니다. 먼저 소통 능력 측정을 위해 학생에게 학급 내 가장 친한 친구 3명을 선정하게 하여 학급 내 소통과 교류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한 학생이 고른 친구들이 서로 친구일 확률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학급 내 친구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학습 이후 한 학생이 선정한 3명의 친구들이 서로 친구일 확률이 약 20%포인트 높아져 교우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업 능력은 학생이 자신의 이익과 학급 전체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을 게임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이 서로 얼마나 배려하고 협력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 게임의 경우 먼저 학생들에게 각각 2,000원을 주고 개인 통장과 학급 공동 통장에 투자하게 합니다. 개인 통장에 투자한 돈은 자신이 그대로 갖게 됩니다. 반면 공동 통장에 투자한 금액은 총액의 10%를 모든 학생들에게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똑같이 돌려줍니다. 결과는 실험학교 학생들이 비교학교 학생들보다 약 8% 많은 금액을 공동통장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업 성취도는 하락하지 않았으나 교우관계는 더욱 공고해졌고요. 그 결과 학생들의 상호 신뢰와 협력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젝트 학습이 미래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통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 시도되기 비교적 쉬운 자유학기 중에 실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학기가 아닌 일반 학기 중에도 교실 수업의 혁신이 발생할 수 있게끔 교과 과정과 입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우리 교육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집중을 하면 또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를 수행평가를 통해서 입학사정관들에게 제출한다면 입시제도의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을 한 학교들이 늘어나도록 교사 연수를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또 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계속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 학습 학교를 늘려가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